안녕하세요. 5월 17일 수요일 월갑 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뉴욕 증시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데이비드리 테일러 투자자문 투자총괄 대표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G7 정상회담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대표들 간의 만남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여야 간에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될 것 같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협상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저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된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 전에 불협화음이 있겠지만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는 없지만, 첫 번째는 일단 6월 초 첫째 주에 있을 단기 미 국채 상환일이 들어옵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협상이 진행이 안될 결렬될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돈을 푸는 그런 이자율이 상승되고 부채 상환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사회 안전 보장,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국민연금이 되겠죠. 연금이 매달 지급이 안될 경우 6월달.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 이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양보를 하고, 저희는 타결이 될 것이라고, 6월 1일 날 타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판을 짜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증시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뉴몬트, 마이크로소프트, 키옥시아 등 미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예.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에 대해서 현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의 앞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인수합병이 대단히 많아질 것이다. 큰 기업 간에,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간에 인수합병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뱅크런 이슈, 그러니까 뱅킹 리스크를 보시다시피 지금 이자율이 상승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들이 특히 프로핏 마진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마진율을 높일 것이냐라는 것을 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 중에 가장 큰 우리 피저블한 것이 M&A를 통해서 시장을 넓힌다든지,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또 비용 절감을 할수 있는 효과가 생기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로커홈이 VMware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10억 불이죠. 인수했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현재 액티비전 인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MGM이 호라이즌 파마를 인수합병을 하고, 이런 것들 트렌드를 볼때 올해도 또는 내년에 IPO 이상으로, IPO보다는 아마 M&A 딜이 훨씬 더 성사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미국 100대 기업에서 M&A 딜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예.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아무래도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는, 우리가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예상 실적보다 상회했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만약에 그렇게 못 맞출 때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심하게 하루에 4에서 5% 정도의 등락폭을 갖는 것은 사실 전무후무한 일인데요. 특히 올해는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Zscaler라고 인터넷 보안 업체에 있습니다. 실적을 며칠 전에 나왔는데, 실적 발표 후에 그날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슈퍼마이크로도 이제 며칠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예상 실적보다 상회를 했고, 그때 이후에 굉장히 많고, 특히 YTD로 올해만 74% 정도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UIHC라고 새로 그 아직까지는 중소형 주식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인슈런스, 특히 인슈런스 비즈니스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인슈런스 비즈니스가 예상보다 실적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크기 때문에 지난 1월달부터 지금까지 약 430%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뭐 서라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팔로알토 네트워크죠. 제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한40% 정도 강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S&P 500과 나스닥에서 특히 중대형 주를 보게 되면은 올해만 하더라도 4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분들이 굉장히 많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위주뿐만 아니라 일반 S&P 500들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상승폭이 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내일 홈디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홈디포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건설 경기, 특히 반도체 등 주요 기간 시설, 미국의 전략적인 산업들에 대한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지금 뜨겁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20에서 25%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의 핵심적으로 있는 로우라든지 그다음에 홈디포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좀 의존도가 높았던 그런 공장 산업들, 굴뚝 산업들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꼭 인지하시고 투자 방향에 있어서 좀그 부분에 대해서 폴폴리오에 한두 개 업체를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 센터와 인터넷 보안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증시가 여러 가지는 어렵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증시는 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그 투자는 S&P 500에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잘 보시면은 한국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투자할 때는 당분간은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해 놓으시면은 익스체인지 레이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중소형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형에다가 좀 욕심을 조금 놔두시고 장기 투자로 S&P 500들 중에서도 좀 건실한 기업들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가지고 있으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폭락장이 있었죠. 주로 폭락장을 이룬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밈 스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주. 90% 이상 빠지는 거가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돈나무로 생각하시면 캐티우드가 가지고 있는 폴폴리오를 여러분 노출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좋은 레슨이 되겠죠. 건실하고 큰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기업들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고 올라갈 때도 대형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것들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소정에 의해서 은퇴 자산을 준비한다든지 할 때는 미국 주식을 폴폴리오를 짜서 종형 폴폴리오라고 부릅니다. 종형 폴폴리오. 그러니까 70%에서 80% 정도는 안전한 데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 20%는 중소형 앞으로 대형주가 될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은 10년에 보통 두배 정도를 생각하시면 안전하게 투자하셔도 그게 여러분 운이 좋으시면 7년에 배가 될 수가 있고 운이 나빠도 12년에 배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꾸준히 투자하시다 보면은 웃을 날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도 16% 폴플을 잘 짰으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25% 이상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성과가 지금 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시고 떨어질 때 위기가 있을 때는 꼭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떨어질 때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우량주 같은 거는 좀더 담아 주시는 그런 심리전에서 말리지 않고 확신 있는 기업을 계속 투자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리 테일러 투자자문 투자총괄 대표이사와 함께 뉴욕 증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